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진말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자진말소할지 자동말소까지 기다릴지 고민하시다가 세 부담 때문에 자진말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턱대고 하셨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진말소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한다는 건 자진말소 후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자진말소 후에 다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시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앞으로 등록말소가 되는 페이지 대상 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단기 임대이거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라면 아파트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자진말소 하시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지만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진말소 하신다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진말소에 대해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동의 받기가 쉽지 않죠. 동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왠지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더더욱 동의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세 들어 사는 것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서 세 들어 사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집주인의 임대 의무 기간 동안 큰 임대료 상승 없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거든요. 재계약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민특법 제45조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제 블로그에도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다면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으신 이후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특법 제45조를 위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세입자는 재계약을 통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요구하는 자진말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자진말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다면 그래도 그동안 세입자와 친밀했던 관계가 있잖아요. 그 정에 호소해서라도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자진 말소에 대한 동의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동의를 받았다면 이때 자진 말소 후에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이때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 의무기간은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기준이고요. 그 이유는 자진 말소했을 때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 의무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진 말소 후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매도할 수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진 말소했는데 1년 이내에 팔지 못한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세입자 동의를 받아 놓은 이후에 매매 계약이 확실시 됐을 때 그때 자진 말소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년 이내 매도와 5년 이내 매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했다면 이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하고요. 만약 자진 말소가 아니라 자동 말소가 됐다면 이때는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판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 매도란 해당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를 말하고요. 5년 이내 매도란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로 임대주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 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진 말소 후에 다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계획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체크할 부분은 세제 혜택 가능 여부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했을 때 종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해당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등록할 때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재등록을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담은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데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다면 이때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단기 민간 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은 법령 해석에 있어서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시행령은 10월 7일 날 개정이 됐는데 적용 시점이 과거로 소급해서 7월 11일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소급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했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제 해석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뒤집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했다면 여기서 말한 등록은 자진 말소 후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단기 민간 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고요. 이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이 사이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매입 임대는 제외가 됩니다.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때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이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아파트 매입 임대는 제외가 되고 이때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이렇게 언제 등록했나에 따라서 임대 의무 기간이 달라지고요. 또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어디에 위치한 규제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니까 세제 혜택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자진 말소 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다시 등록하는데 올해까지 등록하는 것과 올해 이후에 등록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제 혜택 일몰 기간 단축과 세제 혜택 적용 기간에 대한 법과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먼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일몰 기간 단축 부분입니다. 원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2020년 12월 31일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단축하는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12월 중에 통과가 된다면 올해까지 등록하시는 게 조금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은 충족해야겠죠.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주택을 취득해서 언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했는지 따지지 않고 주택을 샀을 때부터 팔 때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이후에 임대한 기간으로 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12월 중에 통과가 된다면 이 역시도 경과 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부터 이렇게 적용할 건지 아니면 소급해서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이렇게 임대한 기간만 한정해서 혜택을 줄지는 경과 규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선택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봤는데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